아, 이런 파격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나요? 1%대 수익률입니다. 이 건물은 23년도에 준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청담동의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조만간 매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별 3개를 드려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빌딩의 안목을 높여주는 빌슐랭, 오늘의 건물입니다. 딱 봐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이 건물, 바로 청담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인데요. 그럼 이 건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청담동의 입지, 뭐 이미 말 다 했죠? 대한민국 럭셔리의 대명사, 청담동. 그것도 메인 블록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스테이크로 유명한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가 있고,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카페 고센, 그리고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고급 편집샵, 분더샵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파인다이닝, 웨딩, 뷰티, 라운지바, 명품 거리에 다양한 브랜드까지 이곳에 위치한 것만으로도 그 투자 가치가 엄청 높은 건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오르막길은 압구정 로데오부터 이어지는 도로폭이 10m가 넘는 2차선 도로입니다. 바로 이곳의 메인 도로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청담동은 특성상 도보로 이동하는 인구보단 자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 보행자가 북적거리는 다른 상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청담동의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발레파킹입니다. 우리나라의 발레파킹은 2000년대 초반 바로 이곳 청담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땅값은 비싸고 좁은데 이 하나둘 오픈한 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레파킹이 자연스럽게 도입이 된 거죠.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해당 건물의 입지는 청담동 메인 블록 쪽에 위치한 것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 이용 계획원을 살펴보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해 볼까요? 이 지적도를 보면 이 건물의 아쉬운 부분이 바로 보입니다. 바로 도로인데요. 이 청담동 메인 도로에 위치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면 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접한 도로가 4m 이상으로 건축선이 후퇴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네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청담동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가 되어 아무런 규제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죠. 그동안 의무사용기간 등 이 거래에 있어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진 거죠. 특히 본 건물같이 신축 건물은 4년의 실사용 의무기간이 있어 과거에는 거래가 불가능했었는데 현재는 이 의무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매매가 가능해진 거죠. 자, 그리고 이곳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도로 상황을 보면 5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요. 자, 이 근처에서 5m 도로는 가장 좁은 축에 속하는데요. 입지는 정말 좋으나 이 좁은 도로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저희 빌슐랭에서는 별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 광고를 보면 이 건물의 가격은 240억입니다. 이 240억이라는 금액이 감이 잘 안 오시죠? 보통 240억이면 이 경기권 상업지에 10층이 넘어가는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인데요. 이게 청담동으로 넘어오니 이 작은 꼬마 빌딩 하나 겨우 살 수 있네요. 자, 누군가에게는 꿈의 가격이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거래는 매월 있습니다. 이 바다 건너 뉴욕 맨해튼에서는 3천억이 넘는 펜트하우스가 팔리는 세상인데요. 그 주인은 바로 이 헤지펀드 시타델을 이끄는 케네스 그리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작년 연봉이 5조가 넘어간다고 해요. 자, 이처럼 이 3천억의 집이 누군가에는 한 달치 급여 수준인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본 건물의 대지 면적이 109평에 240억이니 평당 약 2.2억의 가격인데요. 자,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답안지가 있죠.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이 실거래가를 보면 인근의 대로변 건물은 평당 거래 금액이 4.5억까지 있습니다.
본 건물이 위치한 블록만 본다면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까지로 형성되어 있고 이 전부 1년 이내의 거래 사례들로 참고하기엔 적합한 건물들인데요. 이 해당 건물은 2억 2천으로 이 중에 최고가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가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본 건물은 23년도에 준공이 된 신축 건물입니다. 다른 거래 사례는 전부 2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로 이 건물의 가치는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단순히 토지의 가격일 수 있는 거죠. 즉 이 매매가 240억에서 본 건물의 가격을 제외하면 토지의 가격이 나오겠죠. 연면적 414평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철거부터 해서 총 공사 비용이 한 40억은 들어갔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신축 비용 40억을 제외한다면 200억이 되는 거예요. 자, 200억의 토지 가격은 평당 1.8억이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1.8억이라는 금액은 괜찮은 금액일까요? 이제 주변 거래 사례들 중에는 낮은 금액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비교를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용도 지역이나 그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2년도 거래 사례까지 넓혀서 함께 보더라도 이 코너도로에 위치한 83-1번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2억 미만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 본 건물은 용도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도 하고 이 중 가장 좁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이 토지의 가치만 본다면 가장 가치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바로 인접한 토지도 22년 11월에 1억 7,6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자,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 빌딩 거래 금액의 가장 고점이었던 22년도 하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이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에 있는 건물들과 비교해보면요. 이 대로 초입에 있는 건물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자, 이곳은 평당 2억 수준에서 거래가 되어서도 납득이 가능한 자리인데요. 그런데 평당 1억 8,600만 원으로 하향 거래되었다는 건 그만큼 현재 시장이 아직까지도 얼어붙어 있고 아직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슐랭에서는 별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23년도에 준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인건비, 자재비 전부 오르며 이 단순 공사비만 보더라도 1, 2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한 3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이제는 최소 40억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여러 채의 건물을 짓다 보니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공사기간이 증가한 만큼 금융비용의 부담이 더 늘었고요. 더 까다로운 건 구청의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들 또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신축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 없이 새 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면 이건 매우 감사한 일이죠. 국내 마스턴 투자운용도 얼마 전 성수동 무신사 신사옥을 매수하면서 신규 개발이 아닌 잘 지어진 건물에 투자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축 건물이 무조건 좋다기보다 과연 이 해당 필지에 적합한 건물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하층 없이 공사하는 사례도 종종 보여지는데요. 이 옆 건물만 보더라도 지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가 없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임대 면적이 줄면서 임대 수익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거죠. 뭐 공사비 걱정으로 지상으로 한 층을 덜 지었다고 하면 나중에 증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지하는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는 이상 지하를 다시 팔 수는 없잖아요. 이 지하층도 임대가 잘 되는 이 청담동에서는 신축 건물에 지하가 없다는 건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5층, 총 8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 도로에서 노출되는 부분이 지하 1층으로 이 보행자 기준에서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아주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있네요. 또 이 용적률을 모두 활용해 건물을 지었고 이 사선 제한으로 잘려나가는 부분은 아주 적절하게 테라스로 커버를 했습니다. 또 이 사용자 입장에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위해 외벽을 하나 세웠고요. 그래서 외부 시선을 차단한 것도 눈에 띕니다. 또 이 벽은 이 보행자로 하여금 아주 건물이 반듯하게 지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도 줄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네요. 아, 물론 난 내 취향에 맞게 혹은 나의 이 사용 의도에 맞게 건물을 새로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매수자분들에게 이 건물의 가치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 다 지어진 건물의 가치는 건축비용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지어진 신축 건물 빌슐랭에서는 13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파격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나요? 5%대 수익률입니다. 그냥 별 3개를 드려야겠는데요? 이 강남의 5%대 수익률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강남에서는 높은 매매가로 인해 보통은 1-2%대 수익률이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이 청담동에서는 더욱 그러한데요. 이 5%대 수익률이라니 매매가 240억 기준으로 5%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연간 12억의 임대료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임대료가 1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우선 알려진 월 임대료는 약 9천만 원이고요. 연간 약 11억으로 4.6%의 연간 임대 수익률입니다. 여기에 보증금까지 더해준다면 5%대 수익률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 임대료가 어떻게 가능한지 봤더니 세일즈 앤 리스백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사용 중인 본인 건물을 매각하고 그 해당 공간에 다시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즉, 건물주에서 세입자가 되는 거죠. 보통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서 이 운영자금, 현금 확보를 위해 자체 사옥을 매각하고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임대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갖고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형 건물 소유주는 이 파인다이닝부터 캐주얼 다이닝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외식업의 법인인데요. 자 그럼 이 실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 취득세 및 부대비용을 감안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임대료 보증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네요. 강남, 그것도 청담에서 5%의 수익률, 이 단순하게 수익률만 본다면 별 3개가 아깝지 않습니다. 이 빌슐랭에서는 별 3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청담동의 미래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청담동은 뷰티, 명품, 외식, 이 다양한 럭셔리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강남 내에서도 상징적인 입지로 통합니다. 이 청담동만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파인다이닝과 라운지바, 이 모든 예비 신부들의 로망인 청담동의 웨딩 뷰티 공간부터 이 명품 거리의 수많은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강남구에서 제일 작은 이 블록에 모든 것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삼의 오피스 상권, 논현의 먹자 상권, 대치동의 학원가 상권 등 그 어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다른 상권들과 비교해봐도 그 가치가 더욱 높은 곳입니다. 특히 이 본 건물이 위치한 메인 블록은 요즘 가장 핫한 상권인 압구정 로데오와 이어지는 상권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세계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도 이 청담동에 다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고소득 자산가들이 꾸준히 청담동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 역시 대체 불가한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가 한몫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즐비한 이 청담동의 미래가치에서는 별 3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한 이 청담동 건물은 별 2개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제가 보기엔 조만간 매각이 될 것 같은데요. 청담동, 그것도 메인거리에 입지했고 정말 믿기 힘든 높은 수익률까지.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순히 거래 전 임대 수익률에만 치중해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인데요. 만약 거래 후에 현재 임차인이 나간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임대료가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해당 건물은 임대 면적 약 400평에 월 임대료가 9천만 원이니 이 통임대 기준으로는 평당 22만 5천 원입니다. 이 해당 임대료는 주변 신축 건물의 시세와 비교해 보면 합리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의 임대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니 이 통임대로 22만 5천 원은 추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하지만 이 통임대가 아닌 개별층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몇 달 전에 나온 이 뉴스 기사를 보면 통임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 통임대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0%라는 말에 현혹되어 건물을 매입했지만 임차인이 곧 나가면서 순간 공실률이 100%가 되어버리는 아찔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통임대는 리스크가 높은 임대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정리할게요. 본 건물은 매매 계약 시 상호 특약으로 세일즈 앤 리스펙 조건을 잘 유지시켜서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건물입니다. 최종 가격이 5억에서 10억 정도만 내고가 된다면 비교적 적은 현금으로도 청담동의 건물주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이 건물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 건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